간에 사람 있다. 불길 속으로. 결혼식 앞둔 소방관. 화상 입고 순직. 김주영 기자. 입력 2021년 6월 30일 9시 44분. 울산 원도심 상가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울산 중부소방서 구조대 소속 노명 내 30 소방사. 사진, 가 30일 순직했다. 울산소방본부는 중부소방서 구조대 소속 노명 내 30 소방사가 30일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. 노 소방사는 전날 울산 원도심 상가 건물 화재 현장에 투입돼 구조 활동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. 연합뉴스.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5시 5분쯤 발생한 울산 중구 성남동 한 상가 건물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노 소방사가 30일 오전 4시 31분 부산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하루 만에 숨졌다고 밝혔다. 노 소방사는 전날 화재가 발생한 3층짜리 건물 3층 가게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펼쳤다. 당시 화재 현장 안에 사람이 있다. 는 얘기를 듣고 구조를 위해 내부에 진입했으나 입구에서 화염이 일어나 불길이 급격히 번지면서 등과 팔뚝 등에 2에서 3도 화상을 입었다. 당시 노 소방사는 가게 유리창을 뚫고 탈출해 화상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. 노 소방사는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채용돼 지난 1년 6개월간 구조활동을 해왔다. 유족으로 아내 26와 아버지 노모씨 60, 어머니 안모씨, 58가 있다. 노 소방사는 올해 10월 결혼식을 세 달 앞둔 새신랑이었다. 아내와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한 뒤 코로나로 결혼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올해 10월로 미룬 상태였다. 동료들은 평소 노 소방사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해왔다고 밝혔다. 박용래 울산 중부소방서장은 젊고 열정이 있어 늘 임무에 적극적이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해온 소방관이었다 며 동료들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 말했다. 울산소방본부는 노 소방사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할 계획이다. 빈소는 울산 영락원 301호에 마련됐다. 영결식은 오는 7월 2일 10시 울산시청광장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.